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 양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작품은 레인드롭스입니다. 38카운트 포워드댄스고요. 임프로브 레벨의 릴트입니다. 노래는 DJ 토마스라고 하는 가수가 부른 레인드롭스 폴링 온 마이 헤드라는 곡을 사용했습니다. 이 노래는 잘 아시는 네일을 향해서라는 영화의 주제곡인데요. 로드 레드포드가 주인공 주위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돌면서 자전거를 타는 장면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곡입니다. 제 생각에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그 작품을 만들 때 빗방울이 이렇게 똑똑똑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를 내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느낌을 살려서 춤을 추시면 훨씬 더 즐거운 시간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스텝 설명이죠. 8 카운트를 세시고 난 다음에 시작합니다. 섹션 1. 오른발부터 힐, 제자리, 힐, 제자리, 힐, 홀드, 제자리, 힐, 제자리, 힐, 제자리, 힐. 마지막 카운트에서는 제자리로 오지 마시고요. 그 자리에서 체중을 옮기시면 됩니다. 두 번째 섹션, 포워드랍, 리커버, 오른쪽으로 180도 돌아서 포워드 쇼트를, 포워드랍, 리커버, 왼쪽으로 180도 돌아서 포워드 쇼트를. 세 번째 섹션. 자, 이 섹션은 싱코페이션 카운트가 있어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되는데, 싱코페이션 재즈 다스라고 해서 크로스 4분의 1 오른쪽으로 보시면서 백,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그 다음에 오른발, 다섯 번째 카운트에서 홀드예요. 제자리에서 홀드. 그다음 발을, 왼발과 오른발을 바꾸시는데요. 이거 스위치 한다 그러거든요. 발을 바꿔서. 체중이 오른발로 끝나셔야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는 왼쪽으로 사이드 샤프를 가시는 거예요.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 이게 전체가 싱글프레션이기 때문에 카운트랑 다시 한번 잠깐 보시면 1, 2, and 3, 4, 5, and 6, 7, and 8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섹션 Back, Recover 4분의 1 왼쪽으로 피벗을 보시고 다시 4분의 1 왼쪽으로 피벗을 보고 Cross, Side 다섯 번째 섹션은 오른쪽 다이아그날로 코스퍼 스텝 하시고 포워드웍을 가서 사이드 왼쪽으로 다이아그날 코스퍼 스텝을 하시면 됩니다. 카운트 함께 해보시죠. 1 and 2 and 3 4 and 5 and 6 and 7 8 1 2 3 and 4 5 6 7 and 8, 1, 2, and 3, 4, 5, and 6, 7, and 8, 1, 2, 3, 4, 5, 6, 7, 8, 1, and 2, 3, 4, 5, and 6. 리스타트는 세 번째 월과 여섯 번째 월에 두 번 있는데요. 세 번째 월에서는 36카운트를 하시고 나서 다시 리스타트를 하시면 되는데, 그때 끝나시는 마지막 스텝은 사이드 터치입니다. 네, 보시면 저희가 동작이 크로스 사이드 다이아그날 코스터 스텝을 하시고요. 포워드로 가신 다음에 사이드 터치를 하고 다시 이런 식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월에서 있는 리스타트는 여덟 카운트를 하시고 다시 리스타트를 하시는데요. 앞에 힐앤 동작이죠. 힐앤 힐앤 힐 하고 힐앤 힐앤 힐 하시고 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엔딩을 설명해 드리죠. 엔딩은 일곱 번째 월에 대해서 있는데요. 일곱 번째 월은 6시 반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6시 반에서 8 카운트를 하시고 난 다음에 두 카운트의 엔딩 동작이 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 여기서 1 and 2 and 3 4 and 5 and 6 and 7 8 하시고 왼쪽으로 180도 피벗을 두시고 난 다음 발을
50분에서 끝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정보와 비디오를 보고 싶으시면 다음과 네이버에서 트라이글라